제가 서울 말이지만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도 떨리고 지금 우리 기준님의 표현을 할게요. 기준님도 떨리고. 자, 이렇게 우리가 사주를 놓고 이름을 놓고 석자를 놓고 성명을 놓고 바라볼 적에 본인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간에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을 하셨다. 맞죠? 그리고 후회스러워. 어? 네. 대략 그래. 자, 내용 그렇다 치자. 잘 살고 싶어서. 네. 그리고 내 딸이 그렇다는데 어느 부모가 나서서 뭔 짓이라든 안 하거니. 우리 엄마가 돈이 있어서 이거를 가져다가 해는 것도 아니야. 돈이 많아서도 아니야. 네. 열심히만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바르게만 살아왔고 이놈의 운이라는 게 왜 나한테만 안 오는지. 그렇다고 내가 운이 없는 것도 아닌데 뭔가를 해보려고 먹고 살아가려다 보니 어쩌다 어쩌다 겹쳐서 점을 보다 보니 내 자식이 이렇고 너 이러면 좋다라고 하니 뭐 지금 하다못해 항아리는 못 받겠으며 신주단지는 못 받겠으며 단지는 못 받겠냐 이거야. 어? 근데 바라보고 났더니 뭔가 아리까리하고 그래도 아이의 어떤 직성이라든가 감으로 눌려지지 않고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딸이에요 이거? 네. 미안한데 욕 한번 해도 돼요? 네. 어? 기분 나쁠까? 괜찮. 욕들을 각오하고 왔어. 도라이예요. 딸이. 공부할 나이에 공부를 안 하고 학업을 갈 나이에 학업을 안 가고 정말 저게 귀신바람이 들었나 이렇게 옆에서 뒤에 물씬양면으로 엄마가 마음적으로 내가 어디 물켜놓고 척켜놓고는 못 빌었다 근데 마음적으로 빌었고 또 옆에서 나름대로는 용기도 이렇게도 주고 가족이라고 따지면 서로가 우애가 좋아 근데 도라이라는 건 얘가 올해에 작년부터 14살부터에 들어오는 수전에서 정신병, 마음병, 기문병 그것이 열리다 보니 얘가 진짜 죽지 않은 게 다행이고 사람 안 팬 게 다행이고 도둑질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왜냐하면 관에 네. 묻혀야 되든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파서 내가 자살을 해서 도라이가 돼서 진짜 있던 차에 아 이래서 차에 뛰어들어서 죽지 않으면 병원 가지 않으면 얘는 관제야 창살 아닌 창살에 갇혀있든 아니면 이런 내 방에서 갇혀있든 네. 지금 그래야 되는 형국인데 네, 네. 내가 볼 때는요 이렇게 창살에 있어요 어? 근데 16살이 네. 정말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지만 엄마야 한숨 나와. 네. 근데 막아지진 않는 것 같고. 계속. 나아지진 않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나름대로 미안해요. 뭐 그냥 얘기할게요. 네. 나 돌려 말 못해. 네. 어디 가서 내 딸 잘 되고 내 딸이 나오니까 너 잘 된다. 신바람 불었다. 신 아니 뭐 이렇게 했다니까 단지라도 모셔갖고 내가 이걸 막아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관제가 있다 해서. 행복. 근데 그게 관제가 막아줬냐고. 그러니까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어요. 할 때도. 착했어요. 네. 딸이. 그러니까. 난 착했어. 네. 이 착한 게 뭔 놈의 바람이 불어갖고 그러니까 정말 친구를 잘못 만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 자체가 자기가 뭐가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해서 분노 장애가 왔는지 그게 주체를 못하다 보니 얘가 어느 날은 웃었다가 혼자 떠돌았다가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뜻이야. 거의 뭐라고 설명해야 돼? 지금 엄마가 우리 진로가 어떨까요? 얘 재능은 뭘까요? 이걸 갖고 점을 봐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 지금. 네. 그래서 관제가 있다 해서 구슬하셨어. 네. 근데 구슬하고 관제를 눌러준다 했는데 단지를 모셔가래. 일단은 누르고 저한테 또 아니, 순서를 말씀드려. 여기 보고 먼저 자, 하고 가고 애를 하는 중에 애한테 해봤는데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그게 아니라 처음에 저한테 대신 할배를 받아래요. 에? 대신 할배가 나한테 오려고 하고 있다고 받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또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얘기하러 갔다가 또 아, 진짜 말하기 힘든데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딸내미한테 처음에 풀어줄 때는 관제가 있다 해서 그냥 이제 그 좀 대신 그래. 할배를 받았어. 제가 그게 단지예요. 제 단지. 딸은 딸 거는 따로 굿하면서 누른 굿하고 그 관제가 있고 앞으로도 관제가 또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거 누른 굿했고 저는 제가 단지 받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왔잖아요. 아니 이게 온걸 아는데 왜 저질러놓고
아니 왜 다 저질러놓고 수습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동생이 자꾸 뭔가 찜찜하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시는 분한테 얘기해서 이제 화영궁 쌤 얘기 듣고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온 거죠. 애가 지금 관제가 계속 들어가 있다 하니까 저도 답답하긴 해요. 지금 다른 데 또 들어가 있거든요. 감옥 갔어요? 네. 그치, 아까부터 청소를. 그러니까 관제가 있다는 그 말이. 왜 사고를 치는 거야? 모르겠죠. 작년에 친구 때문에 왕따 당하면서 학교를 그치? 코로나 때문에도 안 갔지만 계속 분노장애가 났어요. 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잘못하면은 자기가 때릴 뻔했고, 어?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가 막 이게 극도의 이거야. 얘는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되고 심리 이런 거 있잖아. 에. 그리고 조금 학교를 이제 넘어가줘서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아니면 이 뭐라 검정고시를 보게 하든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어떤 재주를 차라리 그 길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 사춘기 바람이 불고 왕따 아니 왕따가 되는데 자기 딴에서 성격이 있어 놓은지라. 근데 너무너무 억울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가 성격이 도라이가 돼버렸다고 이거가 됐다고. 거기에서 우리 엄마는 내 딸을 믿고 나서 움직였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바람이요. 이 아이한테 엄마네가 저질러놔서요. 미안한데 그 항아리에 이 뚜껑 항아리에 저 10단지 항아리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 또 어떻게 알아. 더 애군이 들어가서 나도 죽고 내 딸도 죽을 일 있어 지금들. 몰라서 알아요. 몰라서 아는데 딸을 한 번에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매번 굿하면서 가면 어떻게 살아 본인들도 굿하다 망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아우 근데 참 처리해 줄라도 이건 참 내가 머리가 아프다. 자 처분을 하셔야 되고요.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 오셨어. 어? 시원하게 깨끗하게 그러나 한 번의 여파로는 다 끊이지 못하겠지만 그건 기도 공덕으로 마지막에. 네. 왜? 우리도 신고서를 하고 태송식을 할 적이 한 번으로 안 돼요. 우리도. 네. 그러니까 엄마야 또 돈 들어가네 이래가지고 돈이 없어 엄마가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옆에 엄마 혹시요. 미안한데. 동생분이시지? 말해도 돼? 네. 만나는 남자 있어요. 네. 그치? 네. 헤어질까요, 선생님? 아니, 일단 저 하나씩 해결을 합시다, 우리. 너무 팩폭이다, 이거. 자, 일단 단지는 거두세요. 네. 그리고 뭐가 됐든 저가 됐든 엄마도 법당에 엎드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제자들도 빌어 갈게요. 여기서? 빌어 가요. 그럼 뭐 서울까지 올라가. 그리고 본인도 각오하세요. 돈 벌시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 벌어서 신령님 전에 시주하고 사세요. 내가 절을 지어줘야 되고 암자를 지어줘야 되고 스님의 팔자는 맞는데 본인이 스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손끝에 살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칼을 만지는 거야. 내가 건달 아닌 건달로 살아갔었어야 되는 사람이다. 근데 내 손에 내가 그래도 내 부모를 알고 내 형제일신을 알고 나 착하게 나름대로 살라고 또 내가 가족도 이제 겨우 이렇게 됐고 내 어머니 하나 모시고 살아갈라니 불쌍하고 가여운 내 부모 봐서라도 내가 마음을 잡은 시절이다. 정말이야. 여기는요 미안하지만 네. 어르신이 다 신의 품발을 일으켜놨어요. 그리고 아빠한테는요 자식이 하나가 더 있었어야 돼요. 그게 아들. 흐른 거 있죠? 네. 지운 거 있죠? 근데 그게 내 뜻이 아니어서 우리 아빠가 많이 참고 왔다. 내가 돈을 벌어서도 내 형제이신 내 부모한테 다 줘야 되고요. 여기 누나가 불쌍하다고 하지만 남매가 와서 저 동생이 더 불쌍해 내가 보죠. 어? 그러니 누나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도 내 책임인가 싶어. 내 책임이 아닌데. 뭐에 홀린 듯이 홀렸고 나 정말로 열심히 진짜 살을 나고 진짜 내가 따닥따닥 불 앞에서 뜨거워 죽겠는데도 나 이러고 살아를 그때. 근데 내가 잘 살려고 내 새끼 이러고 내 마누라 이러고 이렇다니. 여태까지 버텨줬는데 이제 와서 또 이랬더니 참 기가 막히고 돌아버릴 일이야. 애썼다 한다 대주야. 기가 막힌 삶을 살았다 한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밖에 나가서 좋은 사람 되려고 애썼고 무척이나 성실하다. 인정하죠? 내가 도와주지 못해 누나가 미안해.
괜히 지금도 내가 미안해서 내 걱정을 더 자기 걱정도 해야 되는데 이건 더 내 걱정을 하고 있어. 두 남매가 무당집 가갖고 점집 가갖고 사고를 치신 거다. 그 금전이면은 내가 불 앞에서 몇 번을 내가 이게 아파가면서 어깨는 안 아플 거니 너 허리는 안 아플 거니. 근데 내 부모 내가 꺾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떤 원망을 할까 싶어 지금. 부모에는 빈다고 빌었는데 이것이 다 뒤집어지고 엎어져서. 잘못하면 우리 남동생님만 내가 이혼을 할 뻔했어요. 내 마누라가 짐 싸들고 착하지 않았으면 도망을 갈 뻔했다고요. 그죠? 네. 대비 인정해야 하네요. 고마워. 그치? 이렇게 살아준 것만도 고맙고 또 이렇게 버텨준 것만 해도 고맙고 또 집안 걱정해주는 것도 고맙고 또 내 엄마, 내 시엄마, 시아버지라고 해서라도 말을 들어줘서 고마워. 네. 맞아요. 고마워. 뒤집어 버놓고 저어 버놓고 안 해서 고마워. 알뜰살뜰 둘이서 산다고 살았다. 내가 걷어줄게요. 싹 걷어줄게. 영업으로나마 장사로나마. 아우, 눈물 나네, 보는데. 영업으로 내가 못 쳐다보겠다. 영업으로나, 나 눈 감고 얘기할게요. 영업으로나마 장사로나마 살아라. 그렇게 가족 건드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대주의 꿈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부모님 오랫동안 명이어서 김명이어서 내가 돈이 들어가도 좋으니 효도하는 날까지는 병 걸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게 내 소원이요. 또 내 누이 그래도 팔자 참 기구에 어? 우리 엄마도 그래서 딸 하나 있는 거 그지? 그리고 내가 왔다 가서 엄마도 일부 종사를 못할 사람이야. 네. 원래는. 그러다 보니 내 팔자도 기교한데 이건 뭔지는 모르겠다지만 드세지 않고 눌러가고 신을 받을 자들도 아니오. 신주단지를 모시고 갈 자도 아니오. 대감단지라고 해서 뭘 가져다가 둘 것도 아니오. 산란만 더하다. 싹 걷어서 깨끗하게 걷어갈 네. 테니 조금은 같이 빌자. 네. 같이 빌어가고 헛소리하는 무당들 아니니까 조금은 갑시다.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가요. 살려줄게요. 도와줄게요. 나도 직성이 있고 본인도 직성들이 있으니까 느낌상 뭐가 누가서 옆에서 얘기를 했든 간에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다. 괜히 이래. 더 걱정이 되고 더 우울하고 스스로가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인정해줘. 이렇게 등 쳐줘야 돼. 네. 내 목을 내가 진짜 아무도 없고 내가 결혼도 하고 새끼도 없어. 나 진짜 혼자서 목이나 촥. 근데 내 부모 그리워서 내 부모 이래서 못 죽었어. 어디 갔다 욕을 할 거야. 그래도 저 노인네들은. 어? 그러니 한번 집안 싹 해서 지금 이쪽도 단지요. 이쪽도 단지요. 구태더니 단지 하나 모시고 가세요. 야 지금. 사르세요. 그리고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 질문 있어요? 딸내미는? 일단 엄마 거 거두고 얘는 직장으로 눌러갈게요. 마음 잡아서 심리치료 하세요. 걷어갑시다. 우리 대주 살려줄게요. 장사해줄게요. 그 정도의 마음이 있고 그 정도의 그 정도면 어쨌든 간에 손끝에서 정성이 들어간다. 그러니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을 거야. 그저 영업이나 장사라. 네. 어, 그치만 그래도 이름이 더 나고 소문이 더 나고 내 맛있다고 칭찬 듣고 내가 하는 일에 보람 느끼고 왔다 갔다 안 하고 힘들어서 좋은 일을 편한 일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몸 때문에 하고 네. 살아를 가야 돼서 네. 내 팔자 이제 알았죠? 알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운동이나 합시다. 잠깐만.